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분 소개해 드리죠. 대구 가톨릭대 장성철 특임 교수, 김성환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네, 주말 내내 여야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2년 전에는 자진 월북으로 피격당한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수사 결과가 뒤집혔죠. 국민들 역시 혼란스러운 입장입니다. 먼저 장성철 교수님, 이 사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윤석열 정권이 전 정권과 관련해서 이 문제를 가장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문제제기 시작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이렇다면은 상당히 좀 의도가 있는 문제제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전 정권이 뭔가를 잘못했다라는 것을 확신을 하고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무언가를 잡아내고 있다,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시 청와대에 있던 안보실에서 북한의 눈치를 보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어떤 확신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전임 문재인 정권, 민주당 정권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지 못한 정권이었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북한의 눈치를 더욱더 많이 봤던 정권이었어라는 이미지를 줄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는 문재인 정권과는 달리 대북 강경 노선을 취하겠어. 북한에서 우리 국민을 어떻게 한다, 아니면 미사일을 쏜다, 핵실험을 한다 이러면 우리가 보다 더 강경한 대북 정책, 대북 대응을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잖아요. 네. 그 부분들을 좀 잠재우기 위한 하나의 의도된 전략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따로 이제 얘기 듣기로는 이 부분은 상당히 좀 파장이 커질 것 같다. 어떤 파장이요?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인 뭐 문재인 정권하의 대북 문제라든지 아니면 청와대 안보실에서 사실관계를 좀 감추고 호도했다. 그러면은 당시 청와대 안보실장, 서훈 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는요,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유족들이 소송한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그렇다면 안보실장이 수사를 받는다? 이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까지 이 불똥이 튈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것이 그냥 정권이 국민들을 속였다, 안 속였다 이런 차원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사건의 파장이 훨씬 더 바운더리가 넓어 보여요. 그래서 상당히 눈여겨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정권이 바뀌니까 해경과 국방부가 새 정권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서 수사 결과를 뒤집은 게 아니냐. 그럼 또 정권이 바뀌면 수사 결과가 또 바뀔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될 때 그때 논란이 2012년에 있었거든요. 2012년 당시 이제 정문원 의원이 공개를 했던 거예요. 10월에 공개가 돼서요. 이게 거의 1년 가까이 이 사건이 전국을 다 뒤덮었어요. 2013년 6월쯤부터 공개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나중에 결과는 어땠습니까? NL 포기 발언 없다고 결론이 내려졌잖아요. 근데 그냥 지나가면 그만입니다. 1년 동안 온 나라를 국민들 힘들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책임지는 사람, 뭐 정문원 전 의원이 나중에 가서 책임은 졌다고 하지만, 뭐 그걸 과연 책임졌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좀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당시도 박근혜 정부가 집권 초기, 그러니까 집권하고 난 초기였거든요. 모든 이슈를 뒤덮고, 그리고 결국은 이명박 정부를 정부에서 직권을 다 재연 연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사건을 끄집어내가지고 그래서 정부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는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 일이 연상된다 이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전 매우 아쉬워요. 그러니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다룰 때 문재인 정부가 대처를 얼마나 잘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는 시선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이 가서 북한군이 아무리 코로나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잔혹하게 살해하는 이런 광경들을 지켜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아마 분노하셨을 거라고 봐요. 저도 당연히 분노했고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나중에 사과했다고는 하지만 진상규명 조사하는 데 요구는 또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월북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들어가면요. 좀 여러 가지 의문이 남는 건 사실이에요. 아직도 명쾌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한번 봐보십시오. 공개하는 과정요. 해경이 사과했잖아요. 월북이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월북이 아니라는 겁니까? 월북이라는 겁니까?
사실상 월북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기간 중에 유족을 만나서 월북 안 했다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이미. 그러니까 결론은 이미 내려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월북이 아니라는 증거를 언론을 통해서 공개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잖아요. 증거 제시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럼 뭘 가지고 판단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대체? 달라질 근거를 알 수가 없잖아요. 뭐 방수복 얘기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건 조류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그걸 뭐 증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으로 얘기하면은 북한군한테 발견됐을 때 그때 구명조끼 입었던 건 또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부유물을 잡고 있었다는 건 또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으로도 다 아직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월북이 아니라는 걸 이미 기정사실화 시켜놓고 난 다음에 감성 감사도 하겠다. 자료 공개해라.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밖에 해석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번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진짜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하는 진정성이 있었다면 조사를 좀 기초조사를 했을 거 아니겠어요? 아직 어떤 것도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월북이라고 문재인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때 그 정황 증거를 공개했는데 그것 또한 신뢰하기가 어렵다. 네. 그러니까 관련되어 있는 조사, 감사원 조사 의뢰한다. 그리고 좀 더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료 공개해야 된다. 네. 이렇게 나와야 진정성 있다고 얘기할 텐데 그게 아니라 이미 다 월북 아니라고 단정해놓고 난 다음에 막 몰아세운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해버리면요. 나중에 가서 저 대통령 기록물 공개하고 난 다음에도 논란이 될 거고요. 다음 정부가 아주 만약에 정권 교체되면 또 다른 논란이 생길 겁니다. 이 국론 낭비잖아요. 예. 근데 당시 뭐 국방위와 정보위 의원들 모아놓고 브리핑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자리에서 당시 이제 야당 의원들도 별 의견이 없었다. 뭐 월북이 맞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하태경 의원은 아니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회의록이 남아 있으니까 공개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비공개 그 국방위 회의를 열었기 때문에 네. 그게 회의록으로 얼마나 기록이 남아 있을지 모르겠어요. 보통 국회에서 상임회의를 하면 회의록으로 다 근거가 남게 되잖아요. 네. 의원별로 어떤 발언을 했는지가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게 과연 공개가 가능할지 이걸 또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양쪽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라 저도 단정적으로 어느 당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시에 대북 첩보자산, 정보자산에서 당시에 그 북한군한테 발견됐을 당시에 신원을 밝혔다거나 뭐 이런 정황들이 결국은 월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근거가 됐던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 정찰 위성에서 뭐 정찰기에서 그러니까 소리를 통해 가지고 첩보자산을 확인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서해 이북 5도 지역, 서해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은 정보 자산들이 있단 말이에요. 휴민트도 물론 있을 수 있고요. 근데 그걸 통해 가지고 확보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를 했다는 것은 저도 기억이 나요. 보고를 했고 보고하고 난 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월북했다고 지금 국민의힘 월북이 아니라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얘기하잖아요. 조작했다는 거잖아요. 당시에 국방이 열고 난 다음에 국방위 의원들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지금까지 지금처럼 이렇게 반발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당시에 보고 다 받았다는 거잖아요. 어떤 자산을 통해가지고 정보를 획득했는지는 정확하게 공개는 안 했을 수도 있겠지만 네. 어떤 내용이 오고 갔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감청을 통해서든 대화록으로 만들어서 공개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도 반발 안 했던 의원들이 보고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를 떠나서 지금에 와서 반발한다는 게 이게 과연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느냐. 저는 이것도 또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은 뭐 북로남불 아니냐 이래서 문재인 정부의 사죄를 요구하면서 하태경 의원을 단장으로 관련 TF, 진상조사 TF를 발족시켰습니다. 또 감사원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해경과 국방부를 대상으로 감사에 들어갔는데 자, 과연 이게 어느 선까지 조사가 이루어질지 실체가 밝혀질지 궁금하거든요. 결국엔 청와대까지 조사가 되겠죠. 이게 감사원 조사뿐만이 아니라 아마 검찰과 경찰 조사가 동시에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유족들이 전 뭐 해양경찰청장이라든지 정보국장을 다시 이제 고발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 이전에 다른 분들도 고발이 돼 있고 그래서 수사기관의 수사가 같이 함께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감사원 감사 통해서는 해양경찰청하고 국방부를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감찰을 할 텐데 거기에는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이거죠.
청와대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느냐. 청와대 안보실로부터 받은 공문 다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주고받았던 거, 내용, 지침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와대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들은 다 대통령 기록물이지만 예. 해양경찰청이나 국방부에 남아있는 청와대의 공문은 이제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의심이 드는 정황들은 지금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당시에 월북이에요 라고 중간 수사 발표를 했던 해경정보수사국장은 뭐라고 했냐면 월북 발표 문안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휘부가 작성을 한 거 저는 그냥 읽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다른 어떤 의미가 있고 뭐 다른 뭐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고 어떤 디테일한 사항들 다 있었습니까? 라고 기자들이 오늘 네. 질문을 하니까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뒤로 빠졌거든요. 네. 그렇다면 당시에 당사자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밝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하고 있는데 어차피 검찰과 경찰이 증거를 통해서 추궁을 하고 조사를 하게 되면은 이 부분에 자신들이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어떤 사실관계를 제대로 밝힐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제일 타켓은 당시에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이 예. 제일 타켓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아침 출근길에 이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이 신색깔론이다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 또다시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히 처리하겠다 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매번 이제 같은 입장이 나오고 있는데 항상 이 원칙, 공정, 법과 원칙, 공정 처리를 강조하죠. 이걸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네. 아니 우리가 보니까 좀 이거 문제 있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좀 조사하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자의적인 판단을 통해서 이 부분이 진행된다면 민주당의 정치적인 공세, 다른 예. 야권의 공세로부터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가 있는데 아니 법과 원칙에 따라서 조사하고 거기에 다른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고 예. 전 정권의 뭐 여러 가지 잘못된 결정, 비위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거대로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원칙론적인 얘기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것은 철저하게 기획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처음 이 사안을 들고 나온 것 자체 그리고 해경에서 먼저 자기 고백을 했잖아요. 월북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먼저 얘기를 했잖아요. 예를 들면 감성 감사를 통해서 월북이 아닌 것 같다는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밝혀졌습니다. 네. 라고 하는 게 맞는데 해경이 자신들이 과거에 했던 2년 전에 했던 얘기를 뒤집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이게 뭐겠어요? 결국에는 이 건을 갖고 문재인 정권 청와대에 상당히 좀 흠집을 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 논란도 네네. 이쪽으로 좀 눈길을 돌릴 수 있을 것 같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오늘도 주가 폭락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도 조금 물타기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좀 정권 차원에서 기획되지 않았느냐라고 좀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정황적인 증거들이 있어요. 네. 대통령실이 문재인 정부의 정보공개 소송 대응 현황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윤 대통령은 직접 전임 정부가 공개 거부한 자료에 대해서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는데요. 자, 김성환 평론가님, 과연 이게 어느 정도까지 공개 수위가 결정이 될까요? 핵심은 대통령 지정 기록물 어떻게 공개할 것이냐 여기로 갈 수밖에 없어요. 네. 민주당에서 선뜻 그걸 동의하기 어렵다는 걸 국민의힘이나 뭐 윤석열 대통령도 너무 잘 알지 않겠습니까? 계속 밀어붙이는 거죠. 네. 밀어붙이고 한쪽에서 밀어붙이고 그걸 공개를 꺼리는 입장은 계속 수세적으로 몰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국을 주도권을 오히려 잡아가는 이런 과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뭐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어떤 복선이 깔렸는지 말씀하셨는데요. 일종의 이제 파시즘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이성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현실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게 다른 이념적인 잣대나 이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주면 이성적으로 판단을 못하고 사실은 뭔가 이념적인 판단이 우선하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더 분노하게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걸 정치의 역으로 이용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의심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 있잖아요. 민주당이 지금 의회를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데 국회 원구성 못해요. 근데 다급한 것 쪽은 오히려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 쪽이에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집권 여당이니까요.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근데 민주당이 협조를 구하는 거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요. 네. 이런 방식으로 계속 다른 건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거죠. 민주당을.
뭐 경제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김건희 여사 문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권을 그러니까 집권하는 데 있어서 유리하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재인 정부에서 완벽하게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할 수 있는데 그걸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난 다음에 그리고 밀어붙이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이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밖에 해석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아까 이제 그 해경 얘기를 잠깐 하셨으니까 부승찬 국방부 전 대변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부의 정치화가 우려된다. 네.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렇게 판단할 만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 그러니까 월북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내렸던 것인데 똑같은 정보 자산을 두고 그걸 정치적인 목적으로 달리 해석하게 되면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정보 자산 획득하는 것, 특히 북한과 관련 있는 정보 자산 획득하는 게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공개가 되거나 논쟁이 된다고 하면 대북 정책이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족의 그 억울함 호소하거나 이런 목소리는 우리가 충분히 귀담아 듣고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족한테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없었다. 이런 지적들을 하는 것은 뼈아플 수 있겠으나 네. 거기에 맞춰가듯이 마치 우리나라 모든 관련되어 있는 시스템이 뒤집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은 나중에 폐해가 훨씬 클 수 있다. 신중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 가지만 저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해경이나 국방부나 이 대한민국을 지속시키는, 지탱하는 중요한 기관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정권이 바뀌었을 때마다 다른 판단을 한다라는 것은 옳지 못한 것 같아요. 이것은 해경과 국방부가 기관으로서 존립할 정당성과 근거를 상실해버린 네. 것이 아니냐. 왜냐면요, 국가기관은요, 권력의 눈치 봐서는 안 돼요. 항상 일관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판단. 그래야 국민들이 신뢰하고 믿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김성환 평론가님 말씀 잘 해주셨듯이 또 다음번에 정권 바뀌면 또 다른 해석을 할 겁니까? 네. 다른 판단을 할 겁니까?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일이 벌어졌으니까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제대로 된 좀 예.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네. 검찰과 경찰 수사도 좀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확실하게 좀 매듭을 줬으면 좋겠어요. 논란 없이. 네. 그래야 국론이 분열되지 않는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대북 정책을 제대로 잘 수립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